궁금한데 주변에 보면 골다공증은 여자들만 이렇게 다 있는 것 같아요. 남자는 잘 걸리지 않나요? 그렇게 이제 보이기가 쉬운데요. 이제 해마다 골다공증 환자가 늘고 있는데 여성의 경우는 이 폐경이라는 과정을 겪잖아요. 그렇게 되면서 남성보다 여성 환자가 무려 16배 정도나 많기 때문에. 우와, 그렇게나요? 네. 특히 이제 전체 여성 환자 중에서 60대 이상이 약 78%를 차지하고요. 또 고령의 여성이 특히 조심해야 할 질환이라는 거죠. 노화가 골다공증의 원인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. 우리 노정아 씨도 모르게 이 골다공증을 좀 가속화시키는 안 좋은 생활 습관이 있지 않을까. 뭐가 빛이 나는데? 아, 온 열기 같은 건가요? 근데 굉장히 힘들게 일어나시더군요. 아이고. 숙변속이요? 불 켜러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드신 그런 모습입니다. 자고 일어나면 붓고, 자고 일어나면 붓고. 다리가, 나이가 먹으면 어쩔 수 없나 봐. 늙으니까 썩은 데가 하나도 없네. 아이고, 또 나가봐야지. 아이고, 이걸 안 차면 또 허리가 그냥. 아, 복대를 차시는군요. 저걸 매일 이렇게 허리에 착용하시나요? 그렇죠. 아, 일어나시면 무조건? 네, 차야 돼요. 안 차면 안 되니까. 아, 근데 굉장히 힘들어하시네, 진짜. 복대를 찼을 때랑 그러면 차지 않았을 때랑 많이 다른가요? 어떻게 다른가요? 틀리지요. 복대를 차면은 이 허리가 지지대가 되니까 복대가. 허리가 좀 힘이 들어가니까. 네. 어르신들이 많이 복대나 이런 허리 보호대를 많이 차시죠. 그 이유가 사실은 몸에 근육이 많이 양이 떨어지고 뼈가 약해지면 자꾸 허리가 굳게 됩니다. 그렇죠. 그러면 이제 이게 뼈랑 근육이 같이 약해진 상태에서 복대를 차고 있으면 아무래도 이게 지지대 역할을 이렇게 딱 받쳐주니까 편해서 자꾸 차고 계시는 것 같으신데요. 사실 내 몸은 내 스스로 가만히 앉아있거나 서있을 때도 근육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자꾸 이런 복대나 허리 보호대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다 보면 근육이 지가 할 일이 없어져요.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근육이나 뼈가 퇴화되고 약해지겠죠. 그래서 일상생활조차 지금 너무 힘들어 보이시는 건강 영위자애 같은 경우에는 복대를 아예 쓰지 않는 것보다는 짧게 짧게 힘드실 때만 사용 시간을 줄이면서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아, 복대가 되게 저는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요. 아, 배가 고파서 힘이 없나? 맞아요. 배고프면 또 힘 떨어질 수 있어요. 밥 한 술 먹어야 쓰겠다 그냥. 아이고, 몸이 저렇게 힘드시면은 차려 드시기도 힘들 것 같은데. 아이, 밥 한 술 먹어야지. 아이고, 이제 채소뿐이네. 한 술 더 먹자. 약을 먹어야 되니까. 아, 약 먹어야 되니까. 저 얘기 너무 많이 들었죠, 어머니들한테. 너무 가슴 아파, 그죠? 네. 밥 먹는 게 고역이다. 나이 드실수록 이렇게 단백질, 뭐 고기, 생선 이런 거 잘 챙겨 드셔야 되지 않나요? 너무 이거 채소, 우리 그야말로 그린필드인 것 같은데. 네, 노년기에 권장되는 식재료들이 따로 있습니다.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고기는 잘 안 땡겨 하시고 밥에 채소 위주로만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근데 사실은 이런 골다공증, 뼈가 약하신 분들은 칼슘 외에도 단백질, 양질의 단백질 섭취를 해주셔야 돼요. 뭐 살코기라든지 두부, 콩, 계란, 또 뭐 등푸른 생선 이런 양질의 단백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야 더 뼈를 지지해주는 이 근육량을 더 이렇게 손실되지 않게 지켜줄 수가 있거든요.